안녕하세요.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거는 많이 기다리셨던 내용일 거예요. 10900K. 그리고 왜 10400K지? 이거 말고 10700K. 이것들을 제가 기존의 하이엔드 제품이라 불리던 9700K 그리고 3900X 두 가지 제품과 게이밍 프레임 비교를 해놨어요. 앞에 영상 잘 보셨죠? 그거 편안하게 제가 표로 만들어와서 여러분한테 결론만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물건 늦게 받아가지고 지금 8시 30분입니다. 엠바고 풀리기 전에 빨리 편집해야 돼요. 자, 펴보고 짧게 설명하자면은 일단 우선 GTA에서 평균 프레임 봤을 때 9700하고 10700은 거의 똑같아요. GTA뿐만이 아니에요. 툼레이더, 오버워치, 디비전, 모넌 빼고는 전부 다 끼껏 해봤자 1, 2프레임 차이 납니다. 거의 똑같아요. 모넌만 이상하게 4번, 5번 째도 한 3, 4프레임이 납니다. 차이가. 그래서 9700K와 10700K는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여준다. 같은 메모리 클럭에서 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거는 10700K한테 불리한 실험을 한 겁니다. 왜? 얘는 기본이 2933 클럭이고 얘는 기본이 아시죠? 2666 클럭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재면은 대번에 따질 거란 말이야. 9700K Z보드에 안 넣고 쓰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 램오버 다 하고 쓰는데 똑같은 램 클럭으로 비교해야지 라고 하실까봐 이렇게 동등한 메모리 클럭으로 비교했을 때는 9700K와 10700K가 똑같습니다. 아! 여기서 9900K는 왜 뺐어요? 하고 궁금해 하실 거야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9900K는 10700K와 완전히 동일한 정도의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추가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799, 10700K는 램 클럭이 같으면 오차 범위 내에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 여기에 AMD 상급 제품하고는 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하실까봐 3900X를 넣어놨어요. 3900X는 모든 게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요. 뭐 7프레임, 10프레임, 8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나죠. 6프레임. 그래서 총 프레임을 더해서 딱 보면은 6프레임 정도의 편차가 납니다. 149, 155. 성능으로 봤을 때는 3.9%, 거의 4%의 차이가 나요. 9700K와. 그래서 AMD가 비교적 성능이 낮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었잖아요. 게이밍 성능이 비교적 낮습니다. 근데 2세대에 비교하면은 많이 따라왔죠. 2세대 때는 그래도 한 12%, 15% 이렇게 차이 났었는데 이제는 뭐 4% 차이니까 사실 멀티스레드 성능이 필요하신 분은 굳이 인텔의 뭐 신제품이든 구제품이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3900X와 10900을 비벼도 3900X가 멀티스레드 성능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게임의 성능만큼은 인텔이 이겼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일 많이 기대하는 건 이걸 수도 있어요. 10900K 가장 윗급의 제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700K와 비교해도 약 3.7%, 4%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게임에서 5프레임, 8프레임, 3프레임, 6프레임 이런 식으로 7프레임 눈에 띌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냐 하면 그건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생각보다 성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요거를 메모리 클럭을 뭐 4000 혹은 4400 정도로 땡겨주시면은 얘네 둘이도 큰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채널은 결론이 97, 107, 99, 109 전부 다 성능이 비슷하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세요. 극한의 오버까지 땡기시는 분들은 10900K도 게이밍에서 9700K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이 결과를 봤을 때 네가 게이밍 용도로 컴퓨터 산다면은 기존에 쓰던 유저들이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900이나 9700, 9900을 쓰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오버를 하고 쓰실 경우 굳이 10700이나 10900K를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0700K, 10900K는 어떤 분이 사면 좋은가? 새로 사실 분들 혹은
뭐 6세대, 7세대에서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넘어가면 괜찮아요. 왜? 거의 동일한 가격에, 사실 동일하지 않아요. 5만원에서 7만원 더 비싼데, 그 정도의 그 스레드를 두 배로 뻥튀기 해주거나 아니면 코어 숫자를 두 개 더 붙여주거든요. 예전에 인텔을 생각하면은 하이퍼 스레딩 기능 하나에 기억나시죠? i5, i7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20만원 차이 났었는데 이제는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 넣어주니까 그래서 신규 구매자는 한 번쯤 사는 거 고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오버클럭도 해보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더 했었는데 요거는 차차 차례차례 여러분한테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은 딸랑 게임의 성능 격차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